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해외 반응을 모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BTS를 사랑합니다. BTS는 모든 이의 군대입니다. 모두가 BTS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언자처럼 버터의 노래는 다이너마이트를 능가할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모든 일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프리스타일이 최고의 장면이야. 진은 항상 너무 귀여워. 사랑해.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밝게 합니다. 버터, 우리의 마음을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정국이를 보고 있는 나. 아, 제발 더 이상 잘생기지 마. 정국의 춤의 동작에 불이 붙어 버터를 녹이기 충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방탄소년단이 항상 활기찬 무대를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신곡이든 옛날 노래든 그들은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내가 여기 있어. 버터 뮤직비디오는 지민의 보컬과 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돈다. 그는 맨 앞이든 맨 뒤에 있든 눈에 띈다. 정국, 태영, 호석, 지민, 남준, 석진, 윤기.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계 가요계의 버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호비가 마지막에 버터를 한 조각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색조나 선글라스를 팔게 할 것인가. 그는 모든 퍼포먼스를 위해 많은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고통을 겪어도 여전히 강하고 계속해 나갔고 내가 말하고 싶은 아미로서 나는 그들이 힘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BTS는 최고의 연주자야. 누군가가 그들처럼 하고 있다고 날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말이야. 지민이 프리합창과 후렴구를 다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그의 조화로운 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였어. 계속 버터를 가져와. 이 노래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을 거야. 이것의 품질과 놀라움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우리 음악계의 어느 누구도 이 가수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TV 컴백 무대를 정상으로 만들었어. 아직도 너무 미쳤어. 방탄소년단의 비할 데 없는 레전드. 계속 스트리밍하면서 올해의 노래를 사세요. BTS의 성공적인 공연과 4개의 상을 축하드립니다. 정국 댄스 브레이크, 셰프의 키스, 우리의 자랑, 정국아 사랑해. 그들의 라이브 보컬이 녹음된 어떤 보컬보다 7,000배나 더 낫다는 사실. BBMA 우승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공연 프로모션으로 여러분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정국이를 그만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인터넷에 모든 기록을 낄 것이다. 제가 좋아하고 감사하는 다른 아티스트와 함께. 태영이 형의 자신감이 너무 뜨겁다. 그는 춤을 부드럽게 추고 온몸으로 리듬을 느낀다. 만약 편안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김남준일 것이다. 만약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은 김석진일 것이다. 정국아,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은 정말 놀라운 연주자이며 무대 위의 왕이에요. 널 정말 사랑해. 사람들은 버터가 영어라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들은 버터가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의 7대양. 그들은 내가 평생 느끼고 싶어하는 느낌을 준다. 완전한 자유의 심호흡처럼. 카피레이션을 해봤는데 조회수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사랑하고 인사하고 감사한다. 폴란드에서 온 아미.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말 대단해요. 재능 1. 무대 위에서의 놀라운 우아함.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매우 매력적이다. 방탄소년단의 모든 공연의 디테일은 항상 아미와 관련이 있고 이전의 노랫말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민윤기일 것이다. 행복이 사람이라면 정우석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그룹으로서 그들의 수행의 최고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어울린다. 그것은 아름답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야 토크쇼 중 하나인 스티븐 콜 베어쇼를 본 전 세계 팬들의 폭풍 감동의 후기 댓글들 보겠습니다. 참된 사실은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정국아, 제발 그만해. 소녀들의 마음은 충분히 지쳤어.
방탄소년단이 정말 곧 콘서트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싫어하는 척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노래 사랑해. 저는 이 안무가 너무 좋아요. 내가 상상했던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다. 정말 재밌는 노래예요. 그들은 다시 한번 잘했다. 와, 그냥 우와. 전국이 거들먹거리는 거 섹시해. 멋진 노래, 잘생긴 남자들, 멋진 안무와 무대, 흑한 패션,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아요. 훌륭한 비디오가 무엇을 더 물어볼 수 있을까? 대중 의견, 전정국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이 지금 받고 있는 관심은 이 시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이다. 사랑해 BTS. 아무도 그들처럼 살지 않는다. 립싱크를 하는 아이돌은 가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 방탄소년단은 인간이 아니라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이곳에 온 천사들입니다. 태용이의 자연스러운 춤사위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이홉의 메인 댄서로서의 춤의 정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무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대 자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난 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들이 이미 게임을 바꾼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난 그들을 정말... 그들은 또한 최고의 복장을 한 남자들로 상을 받아야 한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다른 어떤 케이팝도 BTS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케이팝의 황제. 이 노래는 버터처럼 부드러운 보이스로 시작된 부드러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노래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말 그대로 세상에 아티스트가 있고 세상에 공연자가 있다는 뜻이다. 석진이가 자신있게 버터향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동작에서 튕겨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또한 윤기가 춤추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회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의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며 그가 앞으로 더 이상 어깨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이홉과의 결혼의 장점. 첫 번째, 당신은 영원히 정기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미소는 빛을 발하기 충분하다. 두 번째, 그는 나에게 춤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멋진 동작을 배우고 내 멍청한 춤을 향상시킬 거야. 세 번째, 밤에도 태양을 볼 수 있었어. 방탄소년단의 보컬과 비주얼은 장난이 아니다. 그들의 보컬과 비주얼은 걸작이다. 완전히 확실히 사실 역사적으로 그것은 단지 김석진 시대입니다. 아,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잘생긴 것에 대한 감상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 김태형, 완전 무결한 연기자로 스웨그, 표정, 비주얼, 보컬, 댄서, 스타일, 몸짓, 완벽한 남자다운 몸매, 김태형처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중적 의견, 방탄소년단과 아미들이 함께 있는 한 우주는 우리의 것이다. 미안한데 정국이랑 진이한테 놀댈 수가 없어. 저한테는 하이라이트였어요. 진국이 우승. 그들의 끝없는 재능, 자신감, 카리스마, 주변의 아우라, 표정, 비길 데 없는 무대 존재, 멋진 공연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들은 정말 멋지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할머니께서는 비틀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엄마는 마이클 잭슨에 대해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말해줄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